오피셜 시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 셀 코리아 언제까지 이어지려나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비중이 1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뭐 원인 분석도 해주시고요. 이 13년 만에 최저치라는 이 30% 수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뭐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죠. 네, 지분의 비중이 30%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냐? 이제 평상시에는 한 35에서 36%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평상시 보다 5에서 6% 포인트 정도가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요걸 이제 최근 20년으로 넓혀 보면 2008년에서 2009년을 제외하고는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이 최저치입니다. 네. 2008년에서 2009년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네. 터졌었던 굉장히 악몽 같았었던 그런 해거든요. 네. 그때는 코스피가 900포인트를 깨기도 했습니다. 892포인트 정도에서 반등한 걸로 기억을 하니까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 코스피가 1000이 안 됐었던 적도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좀 놀라실 만한 그만큼의 이제 지수 급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20년 만에 최저치니까 그만큼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떠났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는 네. 거죠.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인들을 보시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글로벌 요인인 것이고 맞아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상 결국은 대외 변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이 이제 대외 변수에 왜 취약하냐? 수출이 GDP의 40% 정도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네, 네.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을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지 않고 인구 밀도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인구 자체는 많지 않고요. 땅도 좁아요. 그래서 내수만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구조니까 네. 수출 중심의 성장을 보일 수밖에는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대외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높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서러운 게 이제 땅도 작은데 자원도 없단 말이에요. 네. 네, 파먹을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좀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또 대외 변수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렇죠.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풍에 휘둘리고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개인 투자 분들께서 그 원망하시는 공매도. 그래요.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 개선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비중을 보면 대부분 이제 기관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욕을 하시는데 네.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훨씬 더 그러니까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70%가 넘고요. 외국인 기관 합치면 거의 98%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97에서 98%. 네. 나머지 2, 3%가 이제 개인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네, 개인은 네, 90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도 있죠. 그래서 네. 외국인이 공매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외국인 현물 수급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개인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도 약간 개선된 거 보니까 증권사에서 협조해 주시면 그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공매도라는 전략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현물 매매도 어려운데 공매도까지 접근하는 건 어렵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제 신용이라는 부분을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담보비를 보니까 네네. 완전 뭐 기관 외국인 한 105%면 우리는 한 140%까지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죠.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인의 공매도를 어렵게 할 것 같아요. 이 못 믿겠다의 이 방점은 외국인이 지금 현재 한국을 보는 이 중시 투자에 있어 네네. 돈 벌기 지금 어렵다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지금 GDP 성장률도 보면 어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0.7%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어제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수출량 자체는 많이 줄었다. 그런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상황들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분석을 했던 결과겠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수출이 둔화되면 실적이 또 둔화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지수 하락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네, 이런 네. 요인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온데 네. 수급을 좀 돌릴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잡아보시죠. 우리.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요. 네, 네, 네. 지역계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네,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에 또 속하기 때문에 네, 네, 글로벌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준이 이제 5월 달에 뭐 75BP 인상도 가능하다. 뭐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이제 한국 주식을 살 때 네, 달러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을 해서 샀다가 팔았을 때 원화를 받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네,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본다면 주가가 변동이 없어도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이 환차손이라는 부담이 당연히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안정이 돼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환율을 계속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대외 리스크가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 또 네, 반등을 빨리 보일 수 있는 증시는 국내 증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계속해서 약했으니까 네, 이제 한국 이제 뭐 국장 끝났다 이런 식으로 미국 직접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지만 네, 네, 그러신 분들이 지금부터는 한국 증시로 다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펀더멘털을 보면 네, 코스피 PER 같은 경우 한 10배 그리고 PBR은 1배 이하 수준이어서 역사적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을 보시면 PER이 한 30배 수준이에요. 최근에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도 네, 그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은 15에서 20배에서 움직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밸류상으로 미국 증시는 부담이 되지만 한국 증시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외 변수들, 우크라 이슈, 금리에 대한 부담감, 중국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최소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가 매수 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저가 매수가 국내 시장에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한국 시장에 어쨌든 참여는 해 계셔야 돼요. 네. 지금 떠나 있으면 반등할 때 들어오는 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린 종목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실적이 견고하다면 버티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려면 삼성전자 수급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차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매매할 때 바스켓 매매라는 걸 합니다. 대형주를 20, 30개씩 묶어서 한 번에 사고 네, 네, 한 번에 파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만큼 외국인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환율의 안정,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변화 이 두 가지 확인되시면은 이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뭐 네,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외국인들에 비해서 좀 한 박자 빨리 갔으면 좋을 텐데 늘 한 박자 늦죠. 네네. 늘 이제 선행 지수를 보고 이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외국인들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 결국 일단 첫 번째가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세가 되는 시점을 볼 텐데. 네네. 뭐 달러가 기축통화국인데 지금 분위기가 글쎄요 좀 멀어 보이는데요 잘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예. 당장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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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건데 환율이 1,000원이나 1,100원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면 외국인 수급 이탈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인 상황에서 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 이탈이 빠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네. 원달러 환율이 1,260원, 7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외국인이 환율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당장 완화되진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의 이탈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럼 외국인 없이 이제 반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코스피는 절대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시장을 끌어올린 건 사실 개인 수급이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개인 수급이 또 시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개인의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묶여있는 자금이 많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살 마음이 딱히 없어요. 제가 기관 투자자를 만나봐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외국인이 돌아와야 지수가 올라간다. 좋든 싫든 외국인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오늘 또 최근 연기금은 조금씩 사고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 코스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밸류적인 매력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수급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좋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식형 펀드로는 좀 자금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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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투신 쪽에서 수급이 조금 개선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수 상승 요인은 아닌데 지수의 하단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인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챙겨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다 매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뭔가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보면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월달 매수 종목을 보면 뭐 SK텔레콤이나 뭐 기아, 그치. 현대차, 네. SK이노베이션 네.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호실적이 나오고 있거나 호실적이 예상되는 이런 종목 위주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철저하게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네.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지금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이 한 6, 70%는 돼요. 네, 이 네. 말은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기업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은 어쨌든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들을 냅니다. 네.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양호한 실적을 내고 또 주가가 꾸준하게 좀 끌어올려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그중에서도 실적 개선 혹은 호실적이 나온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충분히 힌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실적에 포커스가 없다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하이트진로나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종목은 밸류 매력이 있고 리오프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군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